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치리스입니다. 가자! 비트코인 가자! 안녕하신가? 나는 요즘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네. 비트코인이요? 나는 꽤 비트코인 고수라 말할 수 있지. 왜냐고? 100만원에서 10억대를 만든 비트코인이 만든 신흥 부자니까. 아, 그러세요? 하지만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 그래서 도와주려고 내가 왔지. 그걸 원해서 너도 이 게임을 깐 거고. 그치? 아님 말고 나는 단지 재미를 위해서 그냥 깔았을 뿐이야. 뭐 일단 여기 내 방이고 간단하게 게임을 하는 법을 알려줄게. 컴퓨터는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구매하고 팔 수 있어. 말 그대로 컴퓨터가 중요한 물건이지. 비트코인 하나요? 침대에서 결정키를 한번 누르면 하루를 넘기게 되고 하루를 넘길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동하니 주의하도록. 마지막으로 가운데에 있는 책은 비트코인 관련 단어책이야. 하루에 하나씩 볼 수 있고 매일 단어가 바뀐다. 이 게임에서도 종종 사용을 될 단어이기도 하고 몰랐던 단어를 알 수 있을 테니 유용할 거야. 하지만 이건 20개까지 있어. 왜냐면 처음 본 사람들도 알기 쉬운 언어들만 골라서 넣었기 때문이야. 마지막으로 이 게임은 실제 비트코인 확률보다 극도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 이 게임의 엔딩을 봤다고 해서 자신만만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마. 엔딩을 보는 법? 이 말을 깜빡할 뻔했네. 난이도를 골라줘. 시작 금액은 500만원. 쉬움, 보통, 어려움. 쉬움으로 갑시다. 이 게임이 지금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투자 잘해봐.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고 해서 다시 올게. 세이브. 당신 직업 개미네요. 개미 투자자. 이건 뭐지? 음악을 바꾸는 곳이다. 바꾼다. 뭐야 이거? 테일즈 입어요? 아 이거는 좀 끄자. 이거는 끄고요. 제 PC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틀게요. 그냥 무난한 BGM 틀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의 단어는 가즈아! 가즈아란 제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으면 하는 코인 투자자들의 바람입니다. 비트코인 갤러리에서 유래됐습니다. 가즈아! 그래? 이게 뭐야? 비트코인 가격 보기, 구매하기, 판매하기. 아, 가격 구매 판매가 있네요. 가격 보기. 비트코인 20만원, 이더리움 5만원, 리플이 만원이요? 뭐 이렇게 비싸? 여기 뭐하는 덴데 여기. 그나저나 비트코인이라고 그러길래 나는 비트코인만 파는 줄 알았더니 다른 알트가 많군요. 알트코인들 구매하기, 비트코인 구매하기, 이더리움 구매하기, 리플 구매하기, 비트코인 캐시 구매하기. 아, 뭘 살까요? 일단 우지 안에 펌핑을 믿는다. 비트코인 캐시 한번 삽시다. 비트코인 몇 개 구입하시겠습니까? 딱 하나만.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일단 20만원, 5만원, 만원, 10만원.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잠을 잡시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동됩니다. 이런 거는 근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의 가격이 변동된다고 그래야 맞을 거예요. 1일째. 그러고 시세를 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어, 조금 올랐는데? 야, 리플은 어제 만 원이었는데 2780원 됐어. 뭐 세력에 작전 쳤나 봐. 아, 진짜? 잠깐만, 그러면 이제 가상 암호화폐를 파는데 모두 판매하기. 자, 이렇게 벌었다. 아,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게임이에요. 이게 무슨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뭔가 좀 오르고 내리고 하네요. 오늘의 단어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란 2009년 런칭한 디지털 암호화폐로 가상화폐의 종류다. 가장 가격이 비싼 가상화폐의 종류이기도 하다. 그 지금도 제일 비싸죠? 자, 근데 여기서 아, 리플 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리플 싸다고 그냥 막 담더라. 저게 한두 달 전만 해도 200원, 300원 하던 그건데.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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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고 자겠습니다. 나는 2780원이에요 27층 평단 2780원. 3일째 자, 그러면 가격을 보자. 와, 이거 봐봐. 2780원이 8900원이 됐다고?
아니 이거 뭐 변동성이 몇 프로야? 이거 아니 이거 이렇게 갑자기 막 300 돈 벌었네. 자 그러면은 뭐 리플 하나 팔게요. 리플 팔고요. 모두 판매 여기 89,190원을 벌었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두 번 샀는데 두 번 다 그냥 익절 제대로 했네. 아이고 잘 먹었다. 오늘의 단어는 이더리움. 이더리움이란 비트코인의 대항마는 2015년에 출시되었으며 비트코인과 다르게 다양한 용도에 쓸 수 있다.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의 창시자 아닌가? 나 오늘은 뭐 사지? 가격 보기. 이게 비트코인 캐시가 좀 떨어졌거든요? 이더리움도 떨어지는데? 아 지금 마침 이더리움 나왔으니까 이더리움을 사자. 이더리움을 이번에는 좀 크게 지르는 거야. 30개 자자 4일째 가격 보기. 좀 손해본 거 아닌가? 아 잠깐만요. 이게 조금 약간 좀 횡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더리움을 하나 더 사자. 저게 언젠가는 오르거든요. 저게 언젠가는 오를 거야. 5일째 아 4일째 이거 못 봤다. 4일째에 뭐 있는지. 아 잠깐만요. 자 4일째 오늘의 단어는 개미. 개미란 우리들이다. 개미 투자자 말하는 거죠. 개미 투자자. 자 어쨌거나 또 자자 5일째 이게 20개까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20개까지는 한번 볼게요. 그러면 비트코인 구매하기. 잠깐만 가격 보기. 이더리움 3만원? 리플 21,000원이야? 리플이 이더리움이랑 비슷해졌어. 아니 이거 이더리움 이거 잠깐만 이거 좀 아 이거 물 좀 타야겠는데요. 이거 좀 물 좀 타야 될 것 같은데. 30개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출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리플 오늘의 단어는 리플. 리플이랑 5대 암호화폐 중 가장 싼 화폐이며 5대 암호화폐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초기에는 리플로 돈을 벌기가 가장 어려웠다. 이게 리플이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냥 100원대에서 횡보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는 얘긴데 5대 암호화폐라는 말은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일까? 그거는 잘 모르겠네. 시총 기준으로 한 건가? 6일째 가격 보자. 가격 봐. 아니 왜 아니 어제 3만원이던 게 17,000원을 갔다고? 이거 안되겠다. 또 물타이고 물타야겠다 이거. 아 그래도 돈이 그래도 아직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자본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 물타면서 버티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볼거야. 오늘의 단어는 구조대. 구조대란 자신이 산 코인의 가격이 원래보다 떨어져 손해를 볼 때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조대 좀 와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까 3만원대였잖아요. 3만원대였다가 3만원대였다가 지금 17,00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더리움 30층에 물려있다 뭐 그러기 때문에 30층까지 구조대 언제 옵니까 뭐 이런 말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자자. 지금도 계속 돈을 잃어가지고 딱히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은데? 7일째 자 오늘의 상식. 오늘의 단어는 단타. 코인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득을 보기에 짧게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타 장기 투자의 반대 말이죠. 초단위로 버티고 팔 때도 있고 분단위로 팔 때도 있고 아무튼 짧게 치는 거를 단타라고 그럽니다. 그나저나 가격.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제 17,000원이었단 말이야. 아니 왜 자꾸 떨어져 이거. 아니 무슨 잠깐만. 야 또 물 타. 아니 물을 몇 번을 타는 거야 지금. 나 진짜 8일째 자 오늘 8일째 오늘의 단어는 대장. 가상화폐 중에서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을 의미한다. 가격 보기. 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더리움 6214원이래. 야 이거 뭐 야 코인 망했다. 이더리움이 6214원이래. 물탑니다 계속. 난 계속 물탄다. 아이 그래도 총알은 충분하니까 이렇게 물타면서 버티면은 언젠가 좀 행복한 날이 올거야. 언젠가는 9일째
오늘의 단어는 물렸다. 자기가 산 가격보다 코인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를 의미한다. 그쵸? 지금 제가 물린 상태예요. 이더리움을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가격 보기. 드디어 상장 폐지당하셨구나. 이더리움 영원? 아 잠깐만, 영원? 아니 이게 영원이면 안되지. 영원이면은, 영원이면은 이게 가능하잖아. 이게 영원이면은 여기서 잔뜩 99개를 가지고 다 들고 가.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들고 가면은 나중에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을 때 되팔면은 돈 엄청 내게 버는 거잖아요. 한 900개 샀습니다. 900개. 900개. 아 어제 공짜잖아. 빵원이잖아. 빵원. 그냥 주워. 주워. 저 이더리움 저러다가 그냥 상장 폐지당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이거? 오늘 단어는 빤스런. 화폐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서 더 손해보기 전에 급히 팔고 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빤스런? 가격 봐. 아니 왜 그러냐? 잠깐만. 이거 상장 폐지해요 이러면? 11일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되어 생성된 암호화폐의 일종이다. 비트코인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기엔 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게 비트코인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폐라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그래? 아 처음 듣는 소린데? 가격 보기. 아 망했다 진짜. 이더리움이 962개가 있는데 이게 내 코인이 휴지 조각도 아니지. 돌멩이가 되어버려서 그냥. 요거 진짜 저대로 그냥 끝이야? 오늘 단어는 김프.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 암호화폐 가격보다 높을 때 쓰는 말이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저게 요즘 언론에서도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한국 프리미엄이란 말을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김치가 한국인을 말하는 건데. 오 올랐다. 0원에서 957원이 올랐어. 와 엄청난 떡상. 자 이게 떡상 기대하고 자도 되겠죠 이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3일째 오늘의 단어는 역프. 김프의 반대말로 해외 암호화폐 가격이 국내 암호화폐 가격보다 높을 때 쓰는 말이다. 그래서 가격을 보면은 22원이요 아니 야, 무슨 이더리움이 이래. 오늘의 단어는 떡상. 코인의 가격이 급상승할 때 쓰는 단어다. 그래 떡상 기원합니다. 이더리움 떡상. 아니 이게 손절도 못 쳐. 이게 영원에서 어떻게 손절을 쳐. 15일째 떡락. 떡상의 반대말로 코인의 가격이 급하락할 때 쓰는 단어이다. 이거는 급하락을 넘었잖아 이게. 아 망했네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가격 보기. 이더리움 오 만원 됐어. 세상에 어제 영원이던 게 만원 됐어. 잠깐만 그럼 만원일 때 이거 싹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모두 판매하기. 와 야 바로 엔딩 나왔어. 야 바로 엔딩 나왔어. 아 근데 이거 뭐 계속 버티다 보니까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겼네. 이게 보니까 이더리움 11,000원. 자 그래요 그거는 좋은데 여기 용어집 있잖아요. 오늘의 단어는 추매. 추가 구매로도 쓰이며 추가 매수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추경 매수라는 말로도 쓰이죠 이게. 자 어쨌거나 20일째까지 해가지고 무슨 단어가 나오나 좀 봅시다. 오늘의 단어는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의미한다. 얼터네이티브에서 따와서 알트라고 그런다고 알고 있는데. 자 다음 날 18일째 오늘의 단어는 치킨. 치킨이요? 비트코인 캐시 약자인 BCH가 BHC와 유사하다고 해서 비트코인 캐시를 치킨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있나? 나 생판 처음 들어보는 소린데?
자자. 19일째. 오늘의 단어는 익절. 익절은 이익을 보고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손절 나오겠군요. 손절. 20일째. 오늘의 단어는 손절. 익절의 반대말로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21일째에는 뭐 나오나요? 21일째. 아, 더 이상 안 나온다. 더 이상 안 나온다. 바로 이때 이더리오 25,000원. 그러고 이제 팔고 끝냅시다. 그럼 이제 자, 일단 BGM은 끄고요. 엔딩 축하. 지옥에서 탈출했다. 와, 이더리움 영월 꽂혔을 때 난 진짜 아주 그냥 부덜덜 아주 그냥 부들부들 떨었어요. 가자였습니다. 아, 이게 요즘 암호화폐 때문에 되게 말이 많은데, 아, 이게 되게 가격 변동성이 되게 심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그 변동성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내 돈이 하루아침에 날라갔다가 다음날에 복구되어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도저히 이게 멘탈 잡기가 정말 힘들어. 이게 나도 유튜브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안녕.